선수들과 만나서 퀴즈를 풀어보는 시간 1, 2, 3 3K즈 언더블루 시간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보고 싶어 하시던 그런 두 선수가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누구일까요? 바로 우리 삼성 라이온즈로 오게 된 오재일 선수와 절친 이원석 선수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네, 일단 삼성 라이온즈로 오게 돼서 너무 기분 좋고요. 빨리 시즌이 시작돼서 팬 여러분들 직접 만나 뵙고 싶습니다. 일단 삼성이란 좋은 팀에서 또 남은 야구 인생 더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제일 친한 친구도 오고 해서 기분 좋은 것 같습니다. 아, 네. 자, 우리 오재일 선수가 일단 삼성 라이온즈로 영입이 되실 때 이원석 선수와 함께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진짜 그게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다는 걸 딱 알았을 때 기분이 어떠셨나요? 별 생각 없으셨군요. 좋았죠. 예, 별... 많이 좋았어요. 뭐가 되나요? 두 분이 절친이신데 어떻게 알게 되신 거예요? 저 두산에 있고 이제 제일이가 넥센에 있을 때 이제 저희 팀으로 트레이드 네. 되고 오면서 팀에 와서 좀 네. 이제 아는 사람도 없고 하니까 또 나이도 갖고 해서 저도 이제 옮겨본 그런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네. 먼저 다가가고 계속 그때 또 친해지게 돼서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두 선수는 언제 야구를 처음 시작을 했나요? 언제?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때. 4학년 때. 네. 저는 좀 늦게 했어요. 6학년? 아, 6학년. 다 돼서 좀 시작했어요. 4학년, 6학년. 어떻게 보면 선배시네요. 네, 제가 선배죠. 그래서 돈 많이 받죠. 어렸을 때 야구장을 찾았을 때 이 선수의 플레이가 가장 기억에 남았다. 또는 나는 이 선수의 팬이었다 하는 선수가 있나요? 네, 저는 이승엽. 아, 그렇죠. 누구나 알고 있죠. 예. 처음 직접 봤을 때는 제가 중학교 때 친구들이랑 이제 네. 잠실 야구장 갔는데 삼성이랑 두산이랑 시합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승엽 선배님이 그때 홈런을 막 치시고 했는데 그때부터 이제 좋아하기 시작했죠. 저는 이종범 선배님 아... 어렸을 때부터 거의 매일 봤기 때문에 그 플레이하는 것도 봤고 너무 멋있었습니다. 퀴즈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것 같다, 요거 내 스타일이다 싶은 것을 하나씩을 골라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골라봐. 저는 모자. 모자. 오재일 선수는 모자를 선택을 했고요. 저는 돗자리. 돗자리. 이원석 선수는 돗자리를 했습니다. 오재일 선수에게 문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라이온즈에는 블레오 패밀리라는 마스코트가 있어요. 블레오 패밀리 4명이 있습니다. 빠진 사람의 이름을 맞추시면 됩니다. 오재일 선수에게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블레오, 핑크레오, 레니, 땡땡. 땡땡이 비었는데 객관식입니다. 1번 레오니, 2번 로오니, 3번 여오니, 4번 라오니. 골라야 돼요. 4번이요. 4번. 네. 확실합니까? 아니에요. 4번 확실합니까? 네. 확실합니까? 4번 라오니 정답입니다. 이야, 등번호 44번, 4번 정확히 찍어버리네요. 모르셨죠? 네. 일단 우리 오재일 선수가 맞춰주셨기 때문에 25명에게 더 선물이 주어집니다. 아, 이원석 선수 박수치고 있는데요. 솔직히 다음 문제 좀 어렵거든요. 아, 이원석 선수가 못 맞추게 되면 25명의 어린이들이 이원석 선수를 응원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 네, 알려드리면서 자 다음 문제, 자 돗자리 문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우리나라 전통 돗자리는 무엇일까요? 1번 용문석. 용문석. 2번 왕골. 3번 이원석. 자, 일단 둘 중에 하나예요. 50%의 확률이 있습니다. 1번 용문석, 2번 왕골. 둘 중에 정답은 무엇일까요? 자, 옆에 친구는 4번 찍어서 잘했거든요. 우리 이원석 선수는 과연 어떤 결과를 가지고 나올지. 1번 용문석, 2번 왕골. 1번. 1번 용문석. 오재일 선수는 뭔 것 같아요? 오재일 선수는 뭔 것 같아요? 2번. 2번 왕골. 다시 상의할 시간 드리겠습니다. 예. 하나 맞추자. 석 들어가서 지금 한 거지. 2번인가? 2번.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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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까? 1번?
1번 친구 믿습니까? 아니요. 자, 일단 우리 이원석 선수는 1번을 선택했습니다. 1번 용문서. 정답입니다! 놀라고 있어요. 놀라고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확률 100%로 우리 어린이 회원 가입자들 중에서 100명에게 사인 돗자리와 사인 볼이 랜덤으로 발송이 되겠습니다. 우리 어린이들을 위해서, 우리 삼린이들을 위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는 뭐 코로나 때문에 뭐 야구장도 못 오고 뭐 밖에 나가서도 놀지도 못했을 건데 올해는 좀 빨리 좋아져서 저희 선수들도 뭐 팬분들이나 뭐 어린 친구들이나 빨리 만나는 날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날이 빨리 와서 같이 한 야구장 안에서 뭐 응원하고 저희는 또 좋은 플레이 보여주면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지금 1년 가까이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밖에서 많이 뛰어놀 나이인데 못 놀고 해서 또 어른으로서 좀 마음이 아픈데 빨리 코로나19가 없어져서 또 밖에서 마음껏 뛰어놀 수 있도록 저희가 또 모두 국민들이 힘을 합쳐서 빨리 다 같이 이겨내서 우리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귀한 시간 함께해준 우리 두 선수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합니다! 자, 그럼 이제 라팍 왔을 때 이원석 선수 말고 제일 반겨줬던 선수가 혹시 있습니까? 원태인 선수가. 원태인 선수가. 원태인 선수입니다. 원태인 선수. 아, 예, 반갑습니다. 일로 오세요. 자, 일로 오세요. 자, 그럼 지금부터 우리 원태인 선수와 함께하는 삼성 쇼핑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보이는 물건들. 네, 어느 게 제일 좋아 보입니까? 가방이요. 가방이요. 네. 자, 가방 들어주시고 가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린이 회원들이 네. 참 잘 메고 다니는 가방인 것 같고 네네네. 어른한테는 좀 작은 것 같지만 네. 뭐 여성분들한테는 잘 어울릴 것 같고. 아, 여성분들에게는 또 어울릴 것 같다. 그러네요. 일단 이 뒷다리가 말할 것 같으면 네. 일단 제가 만져봤을 때 이거 방수가 되는 것 같은데 방수가 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양면 모두 방수입니다. 양면 모두 방수. 일단 이거 방수면은 네. 야구 보면서 뒷다리 말고 이제 비 올 때 이렇게 보고. 저희는 잔디 밭이 있기 때문에. 네네. 네, 잔디에서 이제 야구 보실 분들은 이 돗자리를 사서 여기 딱 두 명씩 앉을 수 있을 돗자리니까 유용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돗자리 여기까지 하고요. 자, 다음은 모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자. 자, 요렇고요. 딱 여름에 땀도 안 찰 것 같이 딱 좋고. 네네. 네, 햇빛도 잘. 가려질 수 있도록 이게 창도 이제 요즘 이게 대세의 모자죠. 이게. 그렇죠. 360도 회전. 예, 이렇게 쓰고 있으면은요, 이렇게 타지 않아요. 자, 이번에 이어서 유니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니폼. 저희 삼성 유니폼은 뭐 말할 거 없이 좋은 재질을 가지고 있고요. 그렇죠. 네, 이제 디자인 면에서도 이제 올드 유니폼이 느낌이 나는 이제 하늘색으로 잘 매칭이 된 것 같아서 조카 주고 싶을 만큼 이제 예쁜 유니폼인 것 같습니다. 네, 이거 제가 오늘 가지고 가겠습니다. 키즈 패스포드. 예, 키즈 패스포드로 여권처럼 만들어 놓은 우리 삼성 라이온즈 어린이 회원 카드인데요. 이걸 잃어버리면 재발급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되겠죠. 안 됩니다. 네, 요즘 코로나 때문에 밖에서 많이 뛰어놀지도 못해서 좀 답답할 것 같은데 어린이 회원 해가지고 이제 야구장에서 기회가 된다면 조카가 있기 때문에 저와 같이 좀 뛰어놀 수 있는 그런 시간도 가졌으면 좋겠고 이제 많은 어린이분들 제가 항상 응원하고 있으니까 멋진 꿈 가지고 열심히 하길 바라겠습니다. 화이팅! 부모님들 이제 애들이 이제 뛰어놀 수 있는 그런 시간 또 그리고 좋아하는 야구 즐길 수 있는 이 어린이 회원 좀 꼭 가입시키셔서 이제 선수들과 기회가 된다면 같이 놀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어린이들에게 주어지게 된다면 굉장히 좀 좋고 뜻깊은 경험이고 또 추억일 것 같으니까 꼭 가입시켜주세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삼성라이온즈 화이팅! 삼린이들 화이팅! 코로나 안녕! 원태 선수 같이 경기 가세요! 감사합니다! 원태 안녕! 그렇지. 오늘 화이팅!